ILC7C Mark II 초점 맵, aka 포커스 맵으로 직관적이고 쉽게 초점 확인하자. 초점 맵. 초점 맵은 촬영 시 초점이 맞춰진 영역과 맞춰지지 않은 영역을 시각적으로 표시합니다. 해당 기능은 동영상 모드, 슬로우 앤 퀵 모드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초점이 맞춰진 부분의 뒤에 있는 영역은 차가운 색의 도트로, 초점이 맞춰진 부분의 앞에 있는 영역은 따뜻한 색의 도트로 표시됩니다. 초점 맵 활성화하기. 먼저 ILC7C Mark II의 전원을 켜줍니다. 그 다음 모니터의 상단에 위치한 메뉴를 선택합니다. 초점, 초점 어시스트에서 초점 맵을 선택합니다. 초점 맵을 켜므로 설정합니다. 여기서 잠깐, 외부 모니터에서 해당 기능 사용을 원한다면 메뉴, 설정, 외부 출력에서 HDMI 정보 표시를 선택합니다. 해당 기능을 켜므로 설정하여 활성화해주세요. 초점 맵 사용하기. 초점 맵을 활성화하면 촬영 시 모니터에는 초점 맵이 표시되고 촬영 본에는 초점 맵이 출력되지 않습니다. 소니, 더욱 알차게 사용하고 싶다면 추천 영상과 더보기란 확인.